네, 오늘 광복절인데 화실에서 그림 열심히 그릴 생각이고요. 밤될 때까지. 내일 아침에는 익산시청 다문화 관련 계장님인가 맞나요? 그래서 삼다 익산 뭐 이런 거 제안해 보려고 그래요. 다문화로 구성, 다문화 잡지, 다문화 책, 다문화 축제, 이렇게 삼다 익산, 삼다도에서 좀 따왔는데, 그래서 간행물하고 축제하고 어떤 식당가, 다양한 요리가 있는 식당가 이런 그 정도를 구성을 해야 그분들이 일단 경제적으로 돈을 벌수 있고. 또 다문화 이주민을 익산시 인구 정책으로 더 받아들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시사인 구독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이거는 이 다음 호부터 제가 이제 구독을 하는 건데 이번 호는 특별히 인공지능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 그래서 유럽에 있는 그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소에서 일하는 사람도 인터뷰를 했어요. 그래서 총 이제 인공지능 권위자가 3명이 나와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 사람이 아마 네이버 랩스 유럽 연구개발 이사네요. 이 양반이 네이버에서 인공지능 회사 하나 인수했던 거 기억나세요? 네. 자, 그런데 두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서 이제 그 다음에는 인간 중심적인 철학이 바뀐다. 인공지능 때문에라고 이제 이진경 철학자가 얘기를 했고, 근데 이진경 철학자 얘기는 제가 그동안 강의에서 했던 이야기의 한 65%, 70%까지밖에 접근을 못했어요. 인터뷰가. 저는 그 이후까지를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뭐, 근데 이진경 철학자가 얘기했던 것 중에서 되게 재밌는 게 뭐냐면,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을 인공지능이 학습하게 될 것이다라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니까, 인간이 인공지능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인공지능이 자기를 보호할 필요를 못 느낄 텐데, 야, 너왜 이렇게 무서워? 너좀 위협적이야. 뭐 이런 식의 만약에 데이터가 쌓이게 된다면 오히려 더 그것은 인공지능이 폭력적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바로 그 지점. 이게 뭐죠? 이게 아마 역할행동이라는 심리학일 텐데 피그말리온 효과이기도 하고 피그말리온 효과의 반대말은 스티그마 효과죠. 낙인 효과.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인간이 두려워한다면 정말 두려운 존재로 발달하게 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그 부분은 굉장히 신선했어요. 그 나머지는 이제 제가 주로 얘기했던 미래 인문학, 즉 철학적인 논의에 뭐 65%, 75, 70점 그 정도밖에 도달을 못했는데 그 부분은 참 재밌었고. 그다음에 이제 네이버 이사, 연구개발 이사, 네이버 인공지능 이사가 이게 제가 한 작년 강의에서 했던 얘기인데 중국의 인공지능이 폭발적으로 발달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를 제가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 님비 현상이라고 있거든요. 자본주의화가 되면서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그다음에 사유재산이 늘어나게 되면서 대규모 개발이 불가능해집니다. 박근혜 때 창조경제 혁신센터 만들면서 역삼동에다가 실리콘밸리 비슷하게 IT 업체들을 모아보고자 했으나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고 임대를 하려고 해도 그 소문을 듣는 순간 건물주들은 임대료를 거의 두세 배 올려버려요. 왜냐하면 국가에서 임대료를 보조해준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만큼 뭐 그래서 국가에서 70% 임대료 보조해준대 그러면은 뭐한50% 올려버리고 그래서 결국에는 입주 못해요. 비싸서. 이런 게 이제 그 자본주의 하에서 뭔가를
개발해서 좀더큰 규모로 뭔가를 하려고 할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님비 현상, 대표적으로 님비 현상이죠. 우리 동네 그거 시설 들어오지 마, 뭐 이런 거. 예전에 대진침대 그거 분리하는 거 당진이었죠. 그럼 마을 사람들이 못하게 하잖아요. 뭐갈 데가 없냐고요, 갈 데가. 그래서 갈 데가 없다 보니까 그 오염된 물질들을 바다에 던지기도 하죠. 그 피해를 누가 보죠? 전 세계인이 보게 되죠. 바다에 던져진 독극물들이 많아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네이버 연구개발, 네이버 랩스 유럽 연구개발 이사가 그 부분을 언급하는데, 중국의 경우에는 두 가지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첫째, 인권 개념 별로 없어요. 아시죠? 중국의 그 파륜궁인가 법륜궁인가, 그게 약간 정치 집단화되고 이렇게 인구가 많아지다 보니까 종교 집단화되니까 탄압을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의 감옥에 가둔 다음에 장기 밀매. 중국에 가면은 언제든지 자기가 필요한 장기가 대기해 있고 막 이런 상황. 그래서 정치범들을 주로 사형을 시키는데 장기를 팔아먹고 사형을 시키는. 그래서 막 배에 이렇게 바느질이 있는 상태의 시신들이 발견되고 막 이러잖아요. 인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없냐면 개인정보 보호가 없어요. 개인정보 보호가. 그러니까 맘만 먹으면 그냥 중국 전체를 생활환경지능이라고 있어요. 중국의 인공지능이 중국 전체 약간 도시화된 곳에서 그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은 상태로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삽시간에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공산주의 국가다 보니까. 인권 존중의 개념이 아직 발달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의 그 특성 중에 하나가 PC, 즉 노트북이라든가 PC를 사용하지 않고 바로 휴대폰을 사용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신선하게 받아들이고, 오히려 4차 산업혁명이 시작하면서 더 적응을 쉽게 하는 측면이 중국에서 보이고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 1년에 창업이 300개인데 중국은 그 30배가 넘는 창업하는 벤처기업이 1년에 한만개 정도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4차 산업혁명을 쉽게 받아들인다. 과거에 그 뭔가 자기 경험이 없다라는 측면이 훨씬 더 장점으로 되는 점이죠. 그래서 생활환경진흥화 되는 데 있어서 네이버도 지금 그 생활환경진흥 Ambient Intelligence라고 그러죠. 그 생활환경진흥을 네이버도 연구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중국이 두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중국은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빠른 속도로 생활환경진흥의 인공지능을 발달시킬 것이다. 자, 그뿐만이 아니에요. 2년 전에까지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 여의도만한 땅덩어리에다가 자율주행차 실험도시를 만들었다는 뉴스가 나왔어요. 중국에서.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땅이 자기 공산당 거잖아요. 땅이. 그러니까 여기다가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실험도시 여의도 몇 배만 하게 만들어. 그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인공지능 강화학습이 가능해요. 그러니까 일본, 미국, 한국은 자율주행차를 다양한 시행착오를 줌으로써 실제 도로 현장에서 강화학습이 불가능합니다. 왜? 사람이 죽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도시 전체를 입주민이 없는 상태에서 인간을 닮은 인형들을 투입한다거나, 혹시 모르죠. 죄수들을 거기서 살게 할지도, 뭐, 정말 그런 영화 같은 일은 안 일어나리라 생각하는데, 중국에서. 어쨌건, 자율주행차가 실제로 도시에 나왔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그 실험들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실제 도시에서 무한하게 24시간, 365일 데이터를 쌓을 수 있다는 겁니다. 중국은. 근데 그거를 미국, 일본, 한국은 하기가 힘들어요. 그런 땅을 구해서
그 돈을 또왜 거기다 쓰냐, 또 이제 여러 가지 복지 자금이 더 엄청나게 많이 들어가고. 아무튼 그 엄청나게 돈은 들어가고 이윤도 생기지 않는 그런 도시를 또 누가 건설을 할 거면.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미국이 중국을 압박하고 무역전쟁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중국에서 현재 지금 항공모함을 만들고 있고 군사력을 항공모함이 다 만들어지기 전에 지금 있는 항공모함은 뭐 성능이 안 좋은 건데 정말로 비행기가 뜨고내릴 수 있는 항공모함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하잖아요, 중국에서. 그것도 경계를 하겠지만 어쩌면 중국이 인공지능하고 빅데이터를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학습을 할수 있는 환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인공지능하고 자율주행차에서 미국을 앞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공포심을 미국이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단순한 어떤 무기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국 죽이기 작전이 미국의 중국 죽이기 작전이 실행될 수밖에 없을 것 같고. 만약에 그 실행이 안 된다면은 갑자기 굉장한 위기를 맞이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핵무기 같은 특성을 좀 갖고 있는데 어느 정도 그 기술의 어떤 임계점을 통과하게 되면은 더 이상 따라잡을 수 없는 그런 지점이 오게 돼요. 그리고 인공지능이 양자 컴퓨터화 되는 순간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금융, 암호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해독할 수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모든 게 해킹이 가능해져 버림으로써, 군사적인 시스템까지도 해킹이 가능한 상황에 와버려요. 그러니까 이 중국의 인공지능의 발달이라는 것이 전 세계가 이렇게 묶여있는 상황에서 또 해킹이 가능한 상황에서 미국이 아닌 다른 국가에서 인공지능이 더 먼저 발달한다라는 상황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겁니다. 그 점을 분명히 우려하고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실적으로 중국의 인공지능은 너무나 빨리 발달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이 걱정하듯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 우리는 뭐 지켜봐야 되는데. 그 중간에 한국이 끼어 있다라는 것, 패권 전쟁 중간에 끼어 있다라는 점이 우리에게 어떤 콜레트럴 데미지라고 그러죠. 한국말로 뭐라 그러더라. 부대적인 그 피해 상황이 올지 너무 걱정이 많이 됩니다.